네, 천은미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요즘 여기저기 방송도 나가셔야 되고 또 정부 회의 때도 가셔야 될 것도 같고 바쁘시죠? 아니요. 평상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백신은 어떻게 맞으셨습니까? 네. 8월 초에 맞았습니다. 아, 2차까지? 아니요. 1차만. 1차만? 네. 아. 야, 천은미 교수님도 뭐 좀 백신 좀 먼저 주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천은미 교수님 먼저 좀 해주고. 아는 의사가 하나 둘이 아닐 거고. 아, 예, 백신은 저는 조금 늦게 맞았죠. 다른 의료진들보다. 네. 오히려? 예, 네. 저는 조금 그 부작용이 있었어요. 옛날에도 아. 백신에. 그래서 몸이 조금 보기보다 조금 부실합니다. 그래서 아. 조금 늦게 맞았는데 조금 저는 뭐 부작용 있으신 분들처럼 약간은 고생을 좀 했어요. 아, 뭐 몸살, 발열 뭐. 아니, 그런 건 당연히 있었고요. 예. 그 후에 조금 이렇게 뭐 아마 들으신 분들 멍도 좀 들고요. 아. 네, 멍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맞은 건 자, 맞은 자리에? 아니요, 아니요. 다른 자리. 여기저기 다른 지역이요? 그런 부작용들이 좀 모르는 것들. 왜 부정출혈도 있었잖아요. 여성분이. 예, 예, 그런 예. 식으로 뭐 중증은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불안할 정도의 그런 부작용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왜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부작용이. 그게 이제 개인적인 면역이죠. 개인 건강하신 분들은 아마 아무 증상 없이 지나가셨을 거예요. 네, 네. 약간 여기 근육통 정도.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성분들이고 조금 이제 약하신 분들은 조금 네.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본인의 면역이 떨어지면 더 약 더 좀 부작용들이 나타나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몸 안에 있는 그 이 바이러스와 저항하는 싸우는 세포들이 있는데 그 네. 세포들이 건강한 분은 굉장히 활발해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은 굉장히 건강해서 우리가 이런 부작용들이 별로 없을 수 있는데 도리어 네. 이제 너무 면역이 좋으니까 심근염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아, 오히려. 네. 그런데 조금 이렇게 약하신 분들은 조금 거기에 특히 여성들이 호르몬 관계 때문에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부정출혈도 호르몬 관계가 조금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근데 개인적인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몸살, 뭐 발열 이런 게 심한 분이 건강한 겁니까? 아니면 나 별일 없어 그냥 아무도 그러니까 안 왔는데 이분이 건강한 거예요? 그것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시분들이 면역 반응 때문에 이게 발열도 나고 근육통도 심하면 네. 이렇게 면역이 활발하게 싸운다는 것도 있고요. 예. 또 그렇지 않고 정말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 보면 정말 또 증상이 없으세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거, 예, 몸 안에서 균하고 싸우면서 그냥 스스로 이제 면역을 만들어내고 또 증상은 없고 개인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그냥 비상식적으로 듣기에는 면역이 막 있으면 너 건강해서 그래, 젊어서 그래. 뭐 반응이 없으면 나이 들어서 그래. 네, 그렇죠. 어떤 분은 반응이 없으니까 면역이 안 생겼나 이러는데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아니군요. 건강의 증거일 수도 있다. 아무 그렇습니다. 문제가 아닌 네. 게. 아. 1차보다 2차가 더 뭐 후유증이 더 심하다 내지는 그런 경우도 있던데 그거는 그냥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까? 네, 그 아데노바이러스 기반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2차가 더 약해요. 네, 그래서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그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어서 거기 항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두 번째 들어올 때는 반응이 약하게 나오는데 네. 이 mRNA 백신 같은 경우는 1차에 이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가 네. 2차 부스터가 들어오니까 면역이 활발하게 되면서 항체를 많이 만들어내니까 2차가 조금 더 힘들고 특히 모더나 같은 경우는 같은 mRNA 백신인 화이자에 비해서 RNA 양이 3배예요. 100마이크로가 들어가고 화이자 30마이크로가 들어가다 보니까 네. 모더나가 좀 2차, 1차 때 조금 더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고요. 아, 그래요? 그 대신에 모더나가 우리의 그 뭐 그 코로나19 백신에 뭐 LMS라는 얘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만큼 네. 그 예방률이 제일 높고 더 높아. 예, 그만큼 RNA 백신 양이 많으니까 항체도 많이 생기고 화이자가 3주 간격인데 모더나는 4주 간격이라 조금 부스터 효과가 더 오래 더 많이 생기고 네, 그렇다고 그것도 합니다. 차이, 같은 mRNA도 그렇게 차이가 있군요. 네.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그게 저는 그 모더나께 제가 주워들은 정보로는 모더나가 아프지도 않아 막 이렇게 들었는데 그것도 아니군요. 네, 그러니까. 모더나가 주변에 조금 보면 더 아프다는 이, 2차 때 조금 더 반응이 오히려. 세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뭐 이제 3천 명 가까이 되려고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야, 괜찮아 정말 우리 작년에 100명이 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말 제대로 해봅시다. 이랬던 것 네. 같은데 지금 막 2,000명, 3,000명 이러면 지금이 안 괜찮은 거거나 아니면 작년에 너무 오버한 거거나
뭐죠? 왜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됩니까? 작년에 100명일 때 몰랐으니까 이 코로나19가 정말 무서운 질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네. 공포심이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뭐 독감보다 조금 더 강하고 전염력이 예. 높다. 그래서 이제 500명이었어요. 우리가 올 초에는 보면은 예. 네. 그것이 우리가 여름 휴가 때 1000명을 넘으면서 그다음 면역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지금 휴가 지나고 나서 2,000명이 넘었고 3,000명을 돌파한 적도 있는데 심리적인 면요. 예, 심리적인 네. 면이 그리고 이제 백신들을 많이 맞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감염되더라도 내가 뭐 중증으로 안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도 조금 있고 위드 코로나가 하도 많이 들으니까 이제 코로나 위드로 위드 코로나 갈 시점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다른 나라는 몇만 명도 나오는데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11월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갈 예정이기 때문에 네. 지금 수도권은 비수도권보다 확진자가 한 5배가 많고요. 네. 그 우리가 본인이 스스로 검사를 하는 감염 경로를 모르는 그 비율이 네. 10배가 넘어요. 어. 그 말은 전체적인 확진자 수가 지난주 추석 연휴에 3,000명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2,000명 중후반 되니까 좀 감소했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네. 사실적으로는 감소한 건 아니에요. 특히 수도권에서 이 확진자는 더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률도 올려야 되지만 이 거리 두기라든지 마스크는 최소한 한 달 동안은 굉장히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11월에 위드 코로나 하려면 지금보다는 이 숫자를 낮춰놔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최소한 저는 1,000명 이하로 내려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정부로서는 2,000명, 3,000명이 되더라도 시행은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약간 잘 모르겠는 게 이게 물론 중간에 추석이라는 이제 명절도 있고 사람들 이동이 많았다는 건 네. 있지만 그래도 지금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빨리 늘고 있잖아요. 네. 백신 맞았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도 늘고 재감염률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하여튼 확산되는 속도도 빨라지는 것 같고 그건 왜 그럴까요? 백신이 이렇게 속도가 하면 그게 좀 이렇게 왜 완화가 안 될까요? 네. 그만큼 델타 전파력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예로 싱가포르에 지금 80%가 2차 접종이 지났는데 예. 두 자리 숫자까지 떨어졌던 확진자가 지금 네 자리 숫자를 열흘 동안 유지하고 있어요. 2,000명이 넘었거든요. 그 말은 20%의 미접종자를 통한 감염이 국내에도 한 85% 되고요. 예. 나머지 15%는 이미 고령자들이나 의료진들이 2, 3월에 접종을 했기 때문에 5개월 이상이 지나면서 항체 효과가 많이 떨어졌죠. 아하. 그러면서 돌파 감염이 되시는 거고 지금 주변에도 보면 가정에서 뭐 부모님이 감염이 돼서 아이들을 감염시키고 예. 그분들이 또 이제 같이 있는 또 부모님을 감염 이렇게 해서 전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가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것이 이제는 면역을 만들어서 감염을 완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완전히 정의도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아 내가 돌파가 언젠가는 될 수가 있기 될 때문에 될 수가 있다고 아예 생각을 해야 그렇죠. 되고 하지만 되더라도 내가 입원을 하진 않는 거죠. 아. 네, 그냥 가볍게 콧물이나 약간 발열 이 정도로 지나갈 수 있다는 그러니까 독감처럼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신 맞아서 감염되는 케이스도 있다는 돌파 감염이 그렇다는 말씀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중증으로 연결되거나 하는 케이스는 없습니까? 없진 않는데 예. 90% 이상이 중증이나 입원을 안 해요. 아주 극소수에서만 입원을 하는데 사망률은 극히 적고 사망하는 대부분은 70대에서 80대 분 정도가 되고 한 60대 미만은 사망은 거의 없습니다. 중증 환자로 가는 확률이 한 번 맞은 거하고 두 번 맞은 거하고도 좀 차이가 있어요. 네, 차이가 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네. mRNA 백신이 1차 접종할 때는 네. 우리가 1차 접종 시에는 감염 차단이 아스트라제네카는 30% 그 파이자는 35%로 되어 있고요. 네. 2차 접종을 할 경우에 아스트라 70, 파이자가 거의 90% 돼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접종이 확실하게 예방을 많이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예방도 그렇고 중증으로 가는 것도 막아주고. 중증은 1차만 하시더라도 거의 그것도 비슷해요. 거의 그래서. 그건 비슷하고. 네, 네, 네. 아. 그러면 걱정할 거는 뭐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러면 이젠 감염자 숫자가 많더라도 중증 환자는 적을 것이고. 그러면 네. 그러면 위드 코로나 하기 전에 굳이 떨어뜨려 놔야 되는 이유가 어차피 위드 코로나 하면 막 2만 명, 3만 명 감염 될 텐데 네. 굳이 잠깐 떨고 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치사율이 0.3%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네. 이거는 우리가
그 중환자도 치료를 계속 하고 있고요. 예. 입원을 하고 치료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네.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생활치료시설이나 전담병원이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냥 독감처럼 진단이 되면 집에서 치료제를 복용할 수 있으면 하고 예. 아니면 그냥 재택치료를 하면서 나빠지면 입원을 하는 일반 의료 시스템으로 갈 거기 때문에 예. 치사율이 0.1까지는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확진자도 줄어야죠. 그런데 아직 우리가 치료제를 손에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경구치료제. 항체치료제는 있지만 항체치료제는 또 적응증을 국내에서 50세 이상만 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예. 50세 이하분들은 적용증이 아주 기저질환이 있지 않고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번에 아. 식약처가 승인 변경을 해줬는데 사실 해외는 18세 이상 미국은 12세부터 접종을 할 수, 주사를 맞을 수 있는데 치료제가? 네. 예. 그 항체치료제예요. 국내 예. 개발. 근데 국내는 지금 50세 이상이나 뭐 만성간지랑 만성호흡기질환 이런 쪽으로 지금 적응이 되어 있으니까 50세 미만의 건강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만일에 발열을 하거나 어떤 좀 상태가 나빠질 때는 예. 항체치료제 적응증을 지금 폐렴이 되기 전에 받기 어려운 거죠. 아. 약이 없어서 그렇죠? 부족해서.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체치료제는 국내에는 생산이 10만 명분 이상 확보가 되어 있어서 네. 그것보다는 아마 정부에서 그렇게 조금 제한을 해놨거든요. 왜요? 임상에 충분차 나서. 아니 임상 결과를 보고서 왜냐하면 50세 미만은 중증으로 안 가기 때문에 대부분은 아마 그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사실 재택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외처럼 주사센터나 생활치료시설에서 네. 이 주사를 뭐 발열이 좀 있거나 기침을 오래하거나 그런 경우에 주사를 딱 맞게 되면 네. 주사를 맞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바이러스의 양이 빨리 감소를 하고요. 좋은 네. 약인데. 그렇죠. 훨씬 호전이 되지만 금액도 한 40만 원 정도 네. 들어가고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확장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약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약이에요? 이미 다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우리가 그냥 써도 되는 약인데. 네, 정부에서 근데 대신 무료로 다 지원을 하는 거죠. 아, 예산 때문에 그러면 젊은이들은 맞지 말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글쎄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젊은 분들은 대부분 뭐 야. 가볍게 지나간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부 좀 이렇게 증상이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의 연구를 보면 37.5부에 발열이 있는 경우는 예. 좀 악화가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발열이 37.5부 있다든지 기침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사실은 주사를 맞는 게 왜냐하면 주변 감염도 훨씬 덜 생기거든요. 지금 예, 해외에서 예. 이 그 항체 치료제를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냐면요. 가정에서 한 명이 감염이 됐어요. 네. 그럼 같이 동거인들에게 이 주사를 주거나 네. 그다음에 요양시설에서 감염자가 나왔을 때 주변인들에게 이 주사를 주면 안 걸렸더라도 그렇죠. 90% 이상 예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 효과도 치료제가? 있군요. 네. 그리고 백신 대신 항체 치료제 맞지? 아주 위험할 때. 아, 그거는 아주 모두 다 맞을 수는 없죠. 모두 다 맞을 수는 비싸니까. 예,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고. 그리고 아. 또 경구치료제도 지금 우리가 개발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감염자에게 이 감염을 빨리 없애기 위해서도 하지만 네. 마찬가지로 가족에서 감염자가 있을 때 예, 타미플루도 그렇거든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예, 경구치료제를 복용을 미리 먹으면 예, 지금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면역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혹시 모르니까 빨리빨리 그렇죠. 들어오면 바로 줄일 수 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빨리 그 먹는 치료. 아니 근데 그 50세 미만은 그러면 코로나 감염되면 치료도 못 받고 그냥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나아지기를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대부분은 좋아지는데 그중에 비만자라든지 당뇨병 있는 분들은 사실은 주사를 주는 게 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 문제겠죠. 확보가 됐는데도 부작용이 더 있는 건 아닐 텐데 그런데도 제한적으로 쓰자는 건 하기야 뭐. 먹는 치료제는 그게 지난번에도 교수님 나오셔서 이제 먹는 치료제가 나와야 이게 네. 좀 획기적인 변화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뭐 기사들은 올해 연말까지는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는 있던데 어떻게 봐야 돼요? 좀 가능한 얘기일까요? 네, 제가 그때 말씀드린 2상이었고요. 임상 3상이 거의 끝났고 지금 아마 MST가 가장 먼저 할 겁니다. 아마 10월에 네. 긴급 승인이 되면 11월부터는 선구매를 한 나라에서는 쓸 수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1조 2천억 정도가 170만 명 정도 구매를 했고 네. 우리나라는 18,000 명 정도 지금 구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이 경구치료제가 들어왔을 때 타미플루는 진단만 되면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처방을 받거든요. 그럼 우리 무조건 복용을 하죠. 예. 48시간 이내. 그런데 예. 경구치료제는 이게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만일에 우리가 구매를 했을 때 네. 어느 분들한테 이거를 줄 건지 저는 조금 대상자 선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백신처럼
물량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겠군요. 그렇죠. 우리가 18,000명분 정도가 이번 올해 구매가 되고 내년에 2만 명 정도를 지금 MSD에 선구매를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네. 만일에 매일 3,000명씩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18,000명분이면 그러네요. 며칠 그렇구나. 못 써요. 아이고야. 네, 그래서 진짜 적은 거네요. 대부분이 무증상이 많기는 해요. 그러니까 무증상은 네. 주지 않으실 것 같고 네. 그러면 증상이 있고 약간 고위험군에 한해서 이 경구치료제를 주고 재택치료를 하지 않을까. 네. 그 대상 자도 조금 선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것도 야 그것도 나중에는 치료제 개발돼도 백신처럼 왜 빨리 안 들여오느냐 부족하네 그런 얘기가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비싸니까 결국은 비싸니까. 비싸니까. 그런 거죠. 아, 집에서 엄마 한참 만들어 놓고 야 이거를 아빠 줄 거니까 너 이거 먹지 마 하는 건데 아. 비싼 거 말고는 뭐 있겠어요. 그렇군요. 뭐가 제일 걱정되십니까? 위드 코로나를 하기로 했고 해야 하는 이유는 뭐 이해는 되고 다만 걱정스럽긴 한데 뭘 좀 확인하던가 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 이제 확진자가 많이 늘어도 우리가 네. 독감이 뭐 30만 명이 되더라도 우리가 걱정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치료가 되니까. 예.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은 우리가 코로나19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제 코로나19가 내년 정도가 되면 이제 1년 내에 아마 이게 종식이 될 수 있다. 종식이라기보다는 같이 갈 수 있다고 하는 이유가 70% 정도가 전 세계가 이제 백신 접종이 완료가 되고 네. 나머지 접종을 하지 않은 30% 정도는 감염이 될 거라는 거죠. 네, 예. 분명히 델타 이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접종하지 않은 분은 수동 면역을 가질 거라는 건데 그때가 되기까지는 우리가 조금 이거를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위드 코로나가 되더라도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분명히 일부분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자 우리가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간다 딱 발표를 했을 때 모든 국민들이 그럼 모두 마스크를 보고 나는 자유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오늘도 왜 이제 2주 연장을 하면서 네. 일부 약간 좀 풀어줬죠. 이제 예.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우리가 식사를 안 하면 199명까지 그러니까 100명은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허가를 해주고 예. 체육 그 실외 체육도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에 인해서 뭐 축구나 야구를 좀 일부분 한 몇십 명 허가를 해주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확진자가 늘지 않으면 네. 그 다음에 이제 점차적으로 하나씩 완화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를 가고 11월부터는 우리가 완전히 모든 게 원상복귀라는 개념보다는 지금의 우리가 2년 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들게 겪어온 이런 거를 유지를 하면서 네. 하나씩 완화를 한다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해보는 거군요. 그러니까. 열어놨을 때 어느 정도 확진자가 늘어나는지 네, 네. 그럼 그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의 의료체계가 감당해낼 수 있는 숫자입니까? 그게 이제 말씀드린 이제 치료제가 있어야 되고 예. 사실 일본이 이번에 이제 이번 달부터 아마 위드 코로나를 시작을 하는데 네. 일본은 그 다중이용시설 시간 제한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8시까지만 뭐 이렇게 식당을 갈 수 있게. 예.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10시까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완화가 된 상태예요. 예. 그래서 저는 조금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이 정책을 조금 더 천천히 예, 국민들도 천천히 좀 완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조금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그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늘 궁금했던 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개인 진단 키트 네. 다 가볍게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 제가 이제 어디 외신을 보다가 영국 같은 데는 위드 코로나 이제 하면서 학생들이 네, 학교에 네. 가면 매일 그걸 다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게 정확도가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일상적으로 위드 코로나 하지만 일상적으로 진단 키트를 사람들이 쓰고 그래서 뭐 걸러지지 않은 사람도 있겠으나 거기서 문제가 되면 바로 치료받고 이런 식으로 위드 코로나와 진단 키트가 같이 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던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례가 뭐 영국에서는 네. 올 초부터 학교에 가기 전에 정부에서 일주일에 2개씩 키트를 줘요. 그거를 집에서 검사를 해서 집에서 그렇죠. 음성인 네. 학생만 등교를 하는데 그걸 또 연구를 해서 랜셋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논문에 발표도 했어요. 예. 그랬더니 확진자가 나왔을 때 학교에 10일 동안 격리를 한 그 학교하고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그 학급만 격리를 하고 나머지는 지금 말씀 집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키트를 검사해서 등교를 시켰더니 차이가 없어요. 확진자가 더 이상. 그래서 안전하게 학교를 등교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된 거고 최근에 이제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 중에 지금 돌파가 나왔어요.
나오죠. 특히 연령이 네. 높은 분들이 70대가 70%가 넘게 나와요. 돌파가. 그런데 예. 예. 그런 분은 본인이 백신 접종을 해놓으니까 약간 열감이 있고 증상이 있었는데 검사를 안 해요. 이런 경우 검사를 했다면 그 가족이 다 감염이 됐어요. 아이들 부모님. 예. 예. 그런데 부모님이나 아이들도 열이 나는데 백신 접종을 했으니까 부모님도 검사를 안 한 거예요. 이런 때 키트는 언제든지 구매를 할 수 있어요. 예. 밤에도. 예. 바로 검사를 했다면 증상이 있을 때는 정말 95% 이상 나옵니다. 양성률이. 예. 그러면 그 어르신이 먼저 확진이 됐다면 아이들이나 다른 부모님들은 알아서 격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이 독감 키트는 판매를 안 했기 때문에 네. 독감이 의심이 될 때는 병원에 가서 꼭 검사를 하셨죠. 예. 그 독감 키트의 정확도가 60% 미만이에요. 그래서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음성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 독감 아. 증상이면 무조건 타미플루를 줬어요. 그쵸. 그래서 복용을 했듯이 이 키트도 집에서 우리 쓸 수가 있어요. 이제는 이거는 네. 키트가 그리고 독감 키트 아마 같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는. 그럼 아. 집에서 검사를 하는데 아, 내가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그렇죠. 같이 구별할 아. 수 있어서 항상 두 번을 꼭 하셔야 돼요. 아. 이게 왜냐하면 한 번을 하게 되면 이 바이러스 양이 많지 않을 때는 음성이 나올 수가 있는데 하루에서 3일 간격을 두고 두 번을 하게 되면 확률이 90%를 넘습니다. 아.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집에 그걸 구매해놓고 밤에 갑자기 열이 날 때 네.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더라도 다음날 꼭 해보시는 걸 제가 권고드립니다. 아. 그 진단키트를 근데 막 의료계에 계신 분들도 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네. 그게 이제 정확도가 병원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떨어지니까 네. 혼선을 준다. 그래서 내가 감염이 됐는데 감염이 안 된 줄 알고 나는 음성 나왔는데 괜찮네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더 혼선을 준다고 해서 그걸 또 막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네. 그건 어떻게 일리가 좀 있긴 한데요. 네. 독감도 마찬가지죠. 독감도 아까 제가 한 60% 미만이라고 키트 말씀을 예. 드렸어요. 예. 근데 독감은 물론 이 코로나보다는 전파력이 낮지만 이 코로나19도 우리가 이제 감기처럼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그럼 대부분 백신을 맞은 면역이 있기 때문에 전파를 시키더라도 큰 문제가 없고 지금 말씀드린 난 음성이니까 돌아다닐 거야. 저 그런 분은 전 소수라고 생각해요. 정말 극소수일 거고 본인이 제가 그래서 한 번이 음성이더라도 반드시 두 번째 하라는 말씀을 꼭 드리는 이유가 1회를 하게 되면 이게 그 확률이 좀 떨어져요. 네. 그래서 반드시 두 번을 하고 반드시 아하. 증상이 있을 때는 초기에 검사 일주일 이내 검사를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이걸 안 하는 것보다는 전 좋다는 쪽에 항상 저는 무게를 예. 두고 있어요. 예. 100명 중에 만일에 50명만 걸러낸다고 하더라도 훨씬 효과적이 그렇죠. 네, 그런 쪽으로 일찍 걸러낼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리고 모든 분이 증상이 있을 때 PCR 검사를 할 수는 없어요. PCR 검사의 한계도 분명히 있고 네. 자가검사 키트의 한계도 있지만 네. 저는 두 개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드 코로나와 진단키트는 같이 가는 게 효과적이다. 네, 앞으로는 이제 생활화가 될 거기 때문에 진단 키트를 네, 쓰는 그렇죠. 게 네, 네. 아니 근데 그러면 진단 키트 아니 코로나라는 게 만약에 이제 저희가 위드 코로나를 하고 치료제도 나왔어요. 그러면 그래도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는 안 없어질까요? 코로나는 원래 감기 바이러스 4개가 있잖아요. 네, 네. 우리 그거는 수십 년, 수백 년 같이 인간과 같이 왔는데 이 코로나의 감기 바이러스 약간 변이가 되면서 코로나19가 된 거죠. 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전파력이 높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하고 또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코로나 감기 다섯 번째로 갈 거라는 거죠. 이러한 것이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개발자들이 다 동의하는 면이고 저도 내년이 되면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있고 네, 독감처럼 우리가 이미 이제 앓은 분들이 많고 네. 백신 접종으로 면역을 이미 한번 갖고 있고 독감도 앓는 분은 앓고 앓지 않은 분은 백신으로 접종해서 네. 약하게 네. 앓죠. 네, 그런 차원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러나 어차피 여기저기 섞여서 위드 코로나로 더 오픈을 할 테니 감염되는 횟수는 많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집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서 감염됐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차려서 네. 알게 되면 스스로 격리죠. 그럼 스스로 격리하고 그다음에 진단을 PCR로 확진하고 그다음에 치료제를 정부에서 준다면 치료제를 복용하고요. 하고 네. 그러니까 자가 진단 키트가 더 많이 사용될 겁니다라고 하는 건 감염이 그만큼 많이 될 겁니다라는 말과 동의어네요. 우리가 증상이 있을 때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열이 나는 게 독감 있고 코로나도 있지만 최근에 미국의 RSV 바이러스라고 겨울엔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아요. 열이 네. 나요. 예. 그럴 때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되면 확진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네. 좀 안심이 되죠. 그리고 빨리 진단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그 수요도 꽤 늘어나겠네요. 이제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그
코로나 때도 그렇고 독감 때도 그렇고 키트가 그렇게 유용성이 없다는 쪽보다는 저는 쓰면 좋다는 쪽에 있는 편이어서 예, 너무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네. 면을 저는 선호합니다. 정 교수님은 좀 네. 다 웬만하면 다 하라고. 아까도 그 면역 치료제도 가능하면 해줘라. 야, 돈 벌어서 어디다 쓰냐 하고 쓰는 거지. 맞아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아니 뭐 하는 게 나쁘지 않죠. 그렇죠. 감염은 줄이는데 무조건 도움이 되니까. 해라. 뭐 네. 그런 말씀이 뭐 제가 특별하게 반론을 제기하기는 어렵겠네요. 그죠? 네. 아니 일본에서는 그 재택 치료를 했는데 그랬더니 사망률이 막 높아졌더라. 뭐 이런 것도 있던데. 그게 우리나라 재택 치료하고는 달라요. 일본이 뭐 갑자기 올림픽 이후에 확진자가 2만 명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입원을 못하고 기다린 거예요. 집에서. 그게 재택치료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령층도 사망을 하지만 젊은 층들이 입원을 못하는데 젊다고 하더라도 그중에는 아까 비만이나 뭐 이런 예. 당뇨나 이런 분들은 본인이 모르는 상에 굉장히 고위험군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입원을 못해서 8배가 사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는 재택치료를 하기 시작할 때 분명히 그 지역 예, 의료진들과 연계가 돼서 하루에 두 번씩 그분들과 상담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산소포화도 산소포화도가 우리 일반 건강하신 분들은요 예. 이런 평상시에 98에서 100%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94% 이하로 떨어지면 그거는 저산소증이에요. 그때는 무조건 병원에 입원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러한 걸 우리가 알고서 우리가 재택 치료를 하게 되면 지금 일본 같은 상황은 오지 않습니다. 아, 그럼 일본은 얼른 병원 가야 될 분들인데 그거를 모르고 못 가신 거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다가 그냥 응급 상황에서 산소 얻기 없어서 사망하고. 네, 그러니까 못 간 게 아니라 갈 병원이 없었던 거예요. 그 방치가 된 거네요. 그렇죠. 방치가 된 거죠. 확진자가 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확진자를 줄여야 된다는 거고 그 어떤 의료시설이 시스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재택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종일관 여쭙는 게 위드 코로나 하려는 이유는 알겠고 그 이런 격리 상황을 오래 못 견디는 직업을 가끔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 네. 갈 때 가면 예를 들어 환자가 당연히 늘어날 거고 감염자는. 그러면 그중에서 중증 환자는 예전보다 비율이 줄긴 했습니다만 감염자가 늘어나면 비율이 낮아지더라도 절대 숫자는 늘어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분들을 병원에서 감당을 못하면 이제부터는. 재택치료를 해야죠. 뭐. 그러면 아니요? 이제 재택치료를 해도 사망자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네. 결국은 신규 감염자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중에서 중증 환자가 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고 네. 이걸 우리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느냐이라서. 네. 그걸 알려면 우리 의료 시스템은 대략 몇 명 정도가 감당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증 환자로 넘어가는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만 알면 역산해서 신규 감염자가 몇 명 정도를 커버가 된다. 커버가 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 네. 그 수치는 혹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까? 우선 그 연구를 보면요. 코로나19 80%는 무증상 경증이에요. 그분들은 예. 재택이 가능하고 네. 한 20%가 입원을 하는데 5% 정도가 중증으로 갑니다. 근데 그것도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훨씬 많이 좋아졌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율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비율도 항체 치료제가 나오기 전이 비율이에요. 네. 지금 항체 치료제를 제가 생활치료시설이나 주사센터 이런 곳에 주사를 하면 70% 대부분의 항체 치료제 똑같아요. 국내 네, 것도 네. 70%가 중증으로 안 갑니다. 30%만 가기 때문에 그중에 주사를 맞은 분 네. 상당수가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적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 5% 미만 정도가 그렇죠, 중증으로 갈 거다. 있어요. 입원을 할 수 있는 거죠. 입원을 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네, 그거는 독감도 마찬가지예요. 그 5%라는 건 기저질환자나 고령자가 대부분이 될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의료에서 충분히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정도 나오는 한 만 명 정도가 계속 하루에 확진자가 나오면 만 명 정도 중에 몇 퍼센트 정도가 중증으로 갈까요? 물론 말씀하신 변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5% 정도가 중증으로 네, 갔었잖아요. 네, 네. 네, 그 5%가 지금 초기였기 때문에 훨씬 더 떨어지게 되면 저는 뭐 한 1, 2% 정도? 1, 2% 정도 될 거고 그럼 매일 1, 200명이 계속 쏟아지면 네. 열흘이면 1, 2천 명. 네. 한 달이면 한 3천 명 정도가 될 텐데. 그 중에서 이제 퇴원도 하시죠. 네네, 네. 그렇죠. 네. 치료 기간이 얼마나 짧아지느냐도 문제고. 네네. 우리 병상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그 정도면 커버가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충분히 됩니다. 지금도 병상이 한 5, 60% 정도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때가 되면 말씀드린 치료제가 훨씬 효과적으로 분배가 되면 네, 가능하죠.
치료제는 확보는 다 되어 있어요. 항체 치료제는 지금도 일도 환자가 더 많아지면 더 많이 쓰면 될. 네, 항체 치료제는 국내 생산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쪽을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고 또 연말에는 흡입하는 항체 치료제가 지금 나올 예정이에요. 주사 아니라? 예, 그렇죠. 주사는 우리가 센터에 가서 맞아야 되지만 흡입제는 집에서 본인이 5일간 흡입을 하시면 되거든요. 흡입, 흡입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왜 병원에 가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그렇죠? 하는 네블라이저라고 해서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호흡기 환자들은 이렇게 눌러서 들이마시는 흡입제 그런 계통인데 그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초기에 타미플루 같은 또 효과치를 가질 수 있고 만약에 경구치료제가 확보가 많이 안 되면 이런 흡입용 항체치료제 국내 생산용을 또 사용할 수도 있고 다방면으로 사실은 앞으로는 좀 희망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빨리빨리 치료도 될 거고 하니까 조금 더 감염자가 늘어나더라도 받아낼 수 있다 우리가. 치료 국내에서 뭐가 생산되는 게 그나마 엄청 다행이네요. 국내에서 치료제 생산되고 있다는 게 정말 많이 연구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국민들이 정말 이 백신 접종도도 낮았는데 백신이 들어오자마자 지금 해외에서 놀라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잘 맞아서 예, 1차 접종률이 지금 18세 이상이 90% 접종을 했고요. 2차도 지금 50% 이번에 도달했고 10월 말이면 70%가 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이나 해외에는 지금 40%밖에 안 되는 지역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항이 있는 거죠. 그렇죠. 백신에. 저항. 불신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백신을 불신하는 분은 없어요. 단지 불안해하는 거죠. 저도 불신은 없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외제잖아. 외제에 대한 불신은 없는데 외제이기도 국산에 대한 불신은 있으니까 미국에서 보면 그게 국산이잖아요. 네. 아닌가? 아니 그것도 그렇고 맞으면은 하여튼 저도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며칠 동안 몸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하여튼 뭐가 이렇게 되니까 약간 걱정은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불안감이 좀 있는 거고 이제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게 이제 조금 적극적인 지원이나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백신 패스가 또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런 것도 백신 패스도 해외처럼 어떤 그 억압을 하거나 이런 거보다는 지금 조금 더 인센티브를 접종자들에 더 주는 쪽으로 하고 백신을 못 맞는, 그러니까 맞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못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제가 뭐 어떤 다중이용시설을 제한하는 것 자체를 시간을 조금 낮추는 거. 그 정도로만 저는 제안을 해주고 어차피 이분들은 해외여행을 못 가세요. 예. 그거로도 전 충분히 불이익이 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조금 도와주는 쪽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신과 관련해서 어떤 청취자분이 시청자분이 자기는 천식이 있는데 맞아도 되냐 이런 질문도 어떤 분이 좀 주의해야 되는 분이 있어요? 백신을 아니요. 천식 맞을 때? 환자들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천식 중에서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혹시 경험을 하셨다 모르지만 그리고 어떤 백신 어릴 때 백신 분명히 다 맞으시거든요. 네. 그럴 때 그런 게 없는 분들은 관계가 없고 도리어 천식 환자나 호흡기 환자는 이 코로나19에 걸리면 조금 더 안 좋으신 분들이 간혹 있기 오히려 때문에 오히려 더 맞아야 된다. 그렇죠. 맞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기존에 한 번도 백신을 난 태어나서 맞아본 적이 없어 그 어떤 백신도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난 백신 맞으면 부작용 있어요 하는 분은 본인이 스스로 아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만 조심하면 되는군요. 네, 그렇죠.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던 그런 거로 중환자실을 가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는 뭐가 좀 걱정스럽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되면 이제 한두 달 후에는 저녁 때도 사람들 좀 더 많이 모이고 모이더라도 마스크 좀 꼭 하고 가능하면 모이지 말자는 게 이제 교수님 말씀이신데 그것도 이제 사회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뭐가 좀 제일 마음에 좀 남으세요 이제 그렇게 지금 가는 이제 코로나 대해서. 위드 코로나를 가기 시도한 뭐 영국, 이스라엘 그다음에 지금 싱가포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분들이 그 나라가 먼저 시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교훈을 좀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절대로 한 번에 완화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완화를 하면 영국처럼 2만, 3만이 나오면 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 싱가포르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완화를 했다가 다시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두 명만 만날 수 있게 또 만드는 거죠. 접종자만. 우리나라와 비교가 안 되게 굉장히 제한적인 거.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꼭 필요한 부분부터 천천히 완화를 해야 된다. 예. 그리고 백신 접종은 최대한 좀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좋은데 일부 말씀드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호 장치가 필요하고 그리고 젊은 층에서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 중에 이게 조금 뭐 운동에 참여를 하시는 분들 직접 뛰는 분들이 있으시죠. 네, 네. 그다음에 음악을 하시는 분 합창하거나 네. 이런 분들 그런 분들 공연하시는 분들은 저는 1차라도 한번 접종을 해보시는 게 어떠실까 생각이 들어요. 1차 접종 후에 혹시라도 좀 부작용이 있다면 2차 접종을 안 하시더라도 이분들은 감염이 돼도 제가 중증으로 안 간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다면 정부에서도 미국은 1차 접종자도 백신 패스를 해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백신 패스를 고려를 해주고 감염이 돼서 회복 하신 분도 백신 패스를 해주는 게 좀 더 이렇게 좀 긍정적인 쪽으로 해주시게 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아 내가 1차라도 그러면 접종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1차를 접종하면 감염 차단율이 2차보다는 낮지만 예. 본인들이 중증으로 안 가기 때문에 의료계의 부담을 충분히 우리가 경감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부탁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차 백신을 맞았는데 중증까지는 안 갔지만 굉장히 많이 아팠다. 예를 들면 그런 분들도 2차 백신을 맞을 때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돼요. 그래도 중증으로만 내가 안 간 경험이 있으면 아프긴 아팠지만 부작용이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난 뭐 안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뭐 2, 3일 동안 막 근육통이 심하고 발열이 심하고 일주일씩도 가요. 네. 그렇지만 그 후에 다른 후유증이 없다면은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 제가 2차 접종하신 분들을 봤는데 네. 다 문제가 없으셨어요. 하도 이 백신 요즘 맞고 아팠다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요즘은 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백신이라고 하는 게 네. 자기 위해서 맞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아파도 네. 남을 위해서 맞는 개념인 듯해요. 지금 코로나19 백신은 그렇죠. 과거의 예. 백신은 다 본인을 위해서 맞았는데 네. 이 코로나19는 팬데믹이라서 예, 타인의 보호 효과를 위해서 분명히 일부 있습니다. 내가 걸렸을 때 나는 결국 살아나더라도 내가 네. 응급실 신세를 지거나 하면 네. 나보다 늦게 걸린 분들은 그분이 응급실로 못 와서 이제 사망하는 일이 생기니까 네. 가능하면 그쪽으로 안 가자 하는 위드 코로나로 갈 거라면 그러니까 아예 안 갈 거라면 모르겠는데 갈 거라면 11월에 가는 거랑 내년 2월에 가는 거랑 내년 6월에 가는 거랑 차이가 있습니까? 즉 그 사이에 좀 산소호흡기 같은 거 한 200개 좀 더 사와야 돼라고 하면 기다려야 되겠으나 지금 똑같은 의료체계에서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린 안 갈 거야. 끝까지 코로나하고 싸워볼 거야라면 그건 하나의 선택지인데 야, 어차피 다음 달에 가든 그 다음 달에 가든 어차피 갈 거면 굳이 늦게 갈 필요는 있는 겁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지금은 이제 자영업자분들하고 경제가 예.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이제 정부가 국민들 입장에서도 배려를 해야 되고 또 국민들도 굉장히 많이 지쳐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백신 접종을 많이 했잖아요. 노력을 했잖아요. 예, 예. 백신 접종이 일부 이루어졌고 더 이상은 접종할 분들이 안 계세요. 그러면 이제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근데 시도를 하되 말씀드린 또 불가피하게 어떤 중증이나 사망으로 갈 수 있는 의료체계가 없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료체계를 네. 반드시 마련을 해놓고 시행을 해야 되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정부 당국에서 이 의료체계를 잘 만들어놓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아직 안 만들어놨어요? 지금 하고 있죠.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제일 지금 부족한 게 뭐예요? 뭘 구체적으로 뭘 해야 돼요 정부가? 그러니까 재택치료를 지금 늘리겠다는 거예요. 확진자가 예.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네. 확진자를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네. 재택치료를 하기 위한 조건 제가 말씀드린 지자체에 있는 지역의 의료인들과 연계가 먼저 돼야 되는데 네. 그분들의 선제 조건이 뭐였냐면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을 관리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일정 부분 이루어진 다음에 참여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의사들이. 네. 그래서 백신 접종이 70%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지자체에 있는 각 지역의 의료인들과 연계를 하게 되면 우리가 매일 그분들과 어떤 영상통화를 해서라도 본인의 상태를 확인을 하고 아, 이 환자분은 빨리 병원을 가야겠다. 그럼 바로 예. 이송이 가능하게. 이러면 집에서 치료를 할 때 마음도 편하면서 몸도 훨씬 편하겠죠. 이런 생활치료시설에 격리되어 있는 것보다는. 네. 그럼 집안 동네에 있는 내과 의사, 이비인후과 의사 이런 분하고 영상 통화를 하게 되는 거야. 그렇죠. 뭐 휴대폰으로도 지금 내 상태가 어떻고 산소 포화도가 몇 프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의료진은 직접 진찰을 안 하더라도 그분의 그런 병력을 듣고서 아 이분은 아직은 좋은 상태구나 볼 수가 있죠. 원격 의료가 갑자기 실현돼. 산소 포화도는 어떻게 측정합니까? 아, 손가락에 조그만 거 넣는 끼우는 게 있어요. 아, 그거는 집에서 뭐 그러면 집에서 정부가 다 지원을 할 겁니다. 온도계하고 체온계랑 같이. 그러면 매일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98% 정상. 갑자기 98%였던 분이 저녁에 93%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바로 이제 의료진이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거죠. 아, 이거 누가 그래. 어느 회사에서 만들죠?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의료계 사용에 가면 다 사실 수 있으세요. 아. 네, 근데 그걸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할 겁니다. 아, 그걸 아. 나눠주고 네네. 혹시 증상이 나타나면 이걸 해서 동네 의사하고 처방을 받고. 아니, 그냥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하여튼 집에서 뭐 이렇게 자기가 검사하고 이런 장비들이 잘 갖춰지면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네요. 요새 뭐. 새로 나온 스마트폰은 네. 다 돼요. 아시죠? 산소 포화도도 되고요. 아, 요즘요? 맥박. 예, 그래서 네. 앞으로는 이제 이런 스마트워치나 이런 걸로도 아마 웬만한 게 다 될 겁니다. 아. 근데 문제는 이제 검사 진단이 문제가 아니라 네. 기왕 위드 코로나니까 환자들은 쏟아질 거고. 그렇죠? 검사를 한다고 안, 덜 쏟아지긴 하겠죠. 검사해서 내가 걸렸으면 내가 알아서 조심할 테니까. 그러나 뭐 요즘 번지는 걸로 봐서는 더 늘어날 텐데 그분들을 어떻게 치료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진단을 잘하고 이런 거나 집에서 진단키트 갖다 주는 것보단 치료제가 있어야 초기에 뭐 치료를 한다든가 아니면 집에 산소호흡기가 있다든가 뭐 그런 게 필요하지는 않아요. 산소호흡기가 집에서 쓸 수는 없거든요. 입원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치료제는 말씀하신 아까 80%가 거의 다 경증으로 저절로 좋아지고 네네. 나머지 한 15% 정도는 치료제가 필요하니까 네.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치료제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정부가 준비가 되면 그때부터는 네. 해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야, 생각보다 너무 많이 환자가 늘어나서 안 되겠는데라고 하면 다시 돌아오면 되는 겁니까? 싱가포르 다시 조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자영업자분들 너무 어렵고 국민들도 오히려 또 지치고. 더 힘들다. 예. 그래서 조금 빠르게 다 완화하는 것보다 조금 천천히 슬로우 슬로우 다운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결혼식부터 먼저 이렇게 네, 조금 네. 완화를 해보는 거죠. 네. 아하. 그러니까 결혼식도. 네. 그냥 두 사람이 잘 살면 되지. 왜 100명이나 모여? 모이는 게 그게 생각해보면 뭐 예전 같으면 또 그런 기회에 또 사람 모이기도 하는 그렇죠. 거지만 네. 그걸 좀 바꾸는 게 어떤가 싶기는 해요. 그런 많이 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뭐 이것저것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회식 같은 것도 네, 좀 어색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갑자기 7명 이렇게 회식하자 그러면 뭘 그렇게 많이 모여?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결혼식 날 많이 모였다고 그분들이 더 잘 사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이번 그런... 기회에 좀 바꾸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은 네. 들어요. 예. 내가 안 한 상태에서 해야 이 설득력이 있는데 우리 너는 해놓고 너 때는 몇 명 왔냐. 그 이 네. 뭐야 백신 관련 그러니까 백신 말고도 독감 예방 주사도 이제 맞아야 될 때가 그렇습니다. 오고자. 그럼 독감 네. 백신도 맞고 독감도 맞고 다 맞아야 돼요? 2년 동안은 우리가 코로나가 네. 너무 유행을 했기 때문에 마스크 잘 쓰고 해서 독감 유행을 안 했어요. 네. 그런데 올해는 위드 코로나를 가기 때문에 많은 나라가 분명히 독감이 조금 유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독감 백신을 맞고 또 하나 지금 임산부들이랑 17세 네. 미만은 코로나19 백신을 못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독감 백신을 맞으시면 한 50% 정도 중증 예방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간 비슷한 게 있는 모양이네요. 왜냐하면 면역을 만들죠. 우리가 몸이 아까 제가 백신이 코로나 백신이 이제는 면역을 만드는 게 아니라 면역을 만드는 자극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면 일부 다른 독감 백신을 맞아도 마찬가지로 몸에서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임산부라든지 이런 좀 그런 분들은 백신을 맞고 고령자 기저질환자도 맞는 게 좋고요. 예. 그래서 영국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맞으신 분들을 2차를 맞을 때 독감 백신을 각각 다른 팔에다 코로나 백신 한 번, 독감 백신을 맞는. 한 번도 두 번. 예, 양쪽에 진짜 맞고 아팠겠다. 다른 분은 위약을 맞는 거죠. 아, 코로나 예, 백신하고 예. 위약을 맞아요. 네, 독감 네, 백신 네. 대신. 예. 그리고 다른 분은 나중에 다시 얼마 있다가 와서 다시 네. 독감 백신을 맞고 비교를 해봤더니 동시에 맞는 것이 뭐 부작용이나 그런 게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맞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서. 막 임상시험을 하는구나 그냥. 예, 예. 그래서 나는 마스크 잘 쓰고 뭐 독감을 이미 옛날에 알았고 맞지 네. 않겠다는 네. 분이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맞는 것은 무방할. 그러면 그 실험에서 독감 예방주사도 맞고 백신도 같이 맞고 했을 때 코로나 감염률도 좀 떨어지거나 하나 할 수 있을 그런 것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부스터샷 맞듯이 그 정도는 아니지만 독감 예방 주사도 어쨌든 예방이 되니까 오히려 맞는 게 좋을까요?
그런 연구까지는 아직 안 나왔죠. 지금 네. 이게 이제 막 나온 연구고 예. 만일 그렇게 두 번을 독감을 같이 맞은 분들이 코로나 백신만 맞으신 분에 비해서 코로나에 돌파 감염 되는 사례가 적은지는 앞으로 연구가 나오겠죠. 네. 야, 하여튼 맞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맞는 게 나쁠 건 없네요. 맞는 게. 그렇죠. 아. 독감 백신을 많이 맞아보셨지 않습니까? 크게 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는 뭐 괴담도 있고 실제로 걸린 분들도 있고 그래요. 특히 심근염이라든가 뭐 네. 이런 것들에서 사망하는 분들도 계시고. 심근염이 이제 아까 됩니까? 학생들이 많이 걸리는데 그 네. 이후 학생들은 면역이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예로 17세에서 25세하고요. 12세에서 15세를 비교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백신이 1차와 2차가 차이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에 감염되는 율이 100만 명 중에 44명 정도가 나왔는데 네. 1차 접종을 할 경우에는 심근염은 남자에서만 발생을 했어요. 남자에서는 13명이 발생을 하는데 2차 접종을 하니까 162명이 발생을 해요. 이게 12세에서 15세입니다. 예. 그런데 17세에서 25세는 94명이에요. 자, 나이가 조금 더 많아지니까 심근염 발생이 2차 접종의 절반이 주는데 나이가 어릴수록 발생률이 훨씬 높고 대부분이 75%가 남학생이에요. 여학생은 나이가. 1차 접종하면 심근염이 한 명도 안 생겼고 2차 접종 시에 100만 명 중에 12명. 그러니까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나 홍콩은 1차 접종만 권유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방송에서 우리가 1차 접종만 했으면 좋겠다. 1차 접종도 어떤 면역질환이나 어떤 기저질환이 있는 아이들 위주로 접종을 하고 나머지는 개인 선택에 맡기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게 그런 연구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감염률보다 오히려 심근염 발생률이 높네요. 4배가 높아요. 2차 접종을 하게 되면. 안 맞으면? 한 명이 감염되는데 네. 맞으면 네 명이 심근이 아이고. 그러니까 심근염이 이게 대부분 회복을 하긴 하지만 네. 일부는 중환자실 입원도 하고 네. 사망도 일부에서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모든 학생들에게 이 접종을 하라고 하기에는 조금 저희가 고려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남학생들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 친구들 백신 안 맞추는 이유가 그냥 애들은 중증으로 안 가. 괜찮아.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때 백신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군요. 대부분 아이들은 중증으로 안 가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영국에서 사망한 아이들을 보면 대부분 태생적으로 타고날 때 선천적인 어떤 신경학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 예. 뇌성마비라든지 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면역이 약해요. 그런 아이들이 주로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라면 접종을 1회라도 하는 것이 저는 좋을 것 좋고. 같습니다. 네. 대개는 고령층에서 사망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고령층은 독감만 유행해도 사망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일부는 사망하시죠. 그래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망하신 건지 그냥 코로나 아니었더라도 사망하셨을 뿐인 건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감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분이 접종 전에 완전히 검사를 다 해서 정상이셨어요. 그런데 접종 후에 갑자기 어떤 일로 사망을 하셨다면 인과관계를 설명하지만 그렇게 검사를 하시는 분은 없거든요. 그렇죠. 기저질환자 중에도 대부분 어떤 분이냐면 굉장히 오랫동안 투병 생활, 누워 계셔서 예. 거의 거동을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주 면역이 극도로 약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이게 감염이 돼도 반응이 없어요. 네. 우리가 아이들은 반응을 잘하죠. 그게 만큼 몸에서 그만큼 이 면역 반응이 좋지만 연세가 많고 기저질환자들은 내가 박테리아 감염이 돼서 폐혈증이 있어 열이 안 나세요. 예, 예. 그런 분들은 모르고 누워 계시다. 열이 폐혈증이 있는 상태에서 접종을 했다. 그러면 그게 일부의 트리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사망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좀 접종에 대한 접종 부작용 문제보다도 그 코로나에 감염되셔서 돌아가시는 분들의 상당 부분은 이제 고령층 기저질환자들인데 그렇죠. 네. 그분들은 코로나 없었더라도 뭐 감기 같은 것만 돌아도 폐렴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사망률과 이 사망률이 별 차이 없어요라는 말씀들도 또 하시더군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올해도 통계를 내봐야겠죠.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가 고령자 기저질환자들이 사망하는 율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지만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코로나에 걸려 사망을 안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이 백신 접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연령별로도 조금 저희가 조금 집중적으로 주사를 해야 될 분들을 따로 분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셔서 또 저희 쌓여있는 궁금증들을 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나오신 김에 뭐 아, 이 얘기는 좀 하고 전하고 갔으면 좋겠다 싶은 건 없으신가요? 다 빠짐없이 하셨습니까? 네. 위드 코로나를 가기 때문에 이제 많은 네.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실 거고요. 예. 네, 저는 이제 분명히 내년 정도면 우리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 조금만 국민들께서 조금만 아. 더 이렇게 조금 또 협조를 하고 네. 인내를 하시면 될 거다. 저는 정말 긍정적, 희망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래도 채팅창에서도 서울대 이황재 교수님 불러달라고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이황재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네. 보면 이거는 원래 면역이라는 게 안 생기는 거다. 이게 상기도에 감염되는 그 호흡기라서 네, 이거는 혈액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서 백신이 가서 뭔가 적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백신은 그래서 의미 없는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그런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중증을 예방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아까 돌파가 되는 것도 그래서 그래요. 네. 새로운 변이가 나오면 코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혈액에서 어떤 그 면역을 만들어 놓은 거라 코에는 얘가 가지를 못하니까 아, 감염은 계속 되는데 예, 예. 다만 백신을 맞고 나면 혈액 몸에 안에서 면역이 있으니까 몸에 면역이 예, 생기니까. 중증으로 가는 예방이 아. 되죠. 마스크는 그럼 계속 써야 되겠네요. 마스크는. 마스크의 장점은 결핵도 예방하고요. 호흡기 질환도 예방하기 때문에. 되게 예뻐 보여. 네. 네. 여성들은 야, 화장을 안 해도 마스크하고는 계속 가야 되겠구나. 이대 목동병원의 천은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